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제 12시 반, 자, 시험 끝난 지 지금 29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12시 15분쯤에 가답안을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뭐 급하게 풀다 보니까 제가 시험지를 받은 게 12시 12분? 3분 만에 풀고 이 가답안을 올리다 보니까 이 8번 문제 실수가 있어서 제가 3분 만에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동시에 세 분이 12시 한 10분쯤에 카톡 사진으로 이제 동시에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세 분이 이제 다들 너무 쉬웠다, 뭐 9급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7급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하다, 너무 평이하다.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풀어보니까 오, 이게 뭐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뭐 술술술 풀리네 해서 이제 좀 쉬운 줄 알았는데, 자, 지금 25분 30분이 되어가는 지금 현재 보면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10분 만에 자 코멘트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제가 자, 그렇죠. 이제 올해 국가직 9급과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제가 이 해설을 하는 것은 어차피 뭐 내년부터 이제 국가직 7급에서 한국사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해설을 하는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지방직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년 준비하는 내년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이제 훌륭한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제 올해 국가직 9급과 비슷한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7준생들은 뭐 90점 이상이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점 정도면 그래도 조금 점수를 좀 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7준생들은 뭐 워낙 또 한국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상당히 막 만점자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뭐 우리 카페에도 벌써 이제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꽤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만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다음에 솔직히 85점 이하는 제가 이제 그 성급하게 90점 이하는 매국노라고 했는데 취소합니다. 85점 이하는 매국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뭐 조국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점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한 5점 아쉽지만 한국사 때문에 그렇게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95점이나 만점, 뭐 특히 만점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서 5점은 더 한국사에서 벌고 갔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카페에 이제 워낙 또 7준생들이 우리가 많으니까 이제 시험 치고 온 사람들 코멘트들을 보면 뭐 국어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작년보다는 대체로 조금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선이 작년보다는 뭐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어떤 뭐 직렬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직렬은 거의 합격선이 535점?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뭐 7급 일행은 그래도 7급 일행은 뭐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여론을 들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7급 일행도 최소한 520점에서 530점 육박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야 뭐 지금 워낙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뭐 시험 끝난 지 지금 30분도 안 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성급히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뭐 아무리 못해도 컷이 10점에서 15점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9준생들이 요거 보시는 9준생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좀 있어요. 근현대 비중이 9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 거의 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13대 7이다. 근현대사가 35%라고 보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국가고시센터가 지금 8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9문제를 냈어요. 확실히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근현대 쪽 문제를 조금 더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6대4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방직 7급이 이제 앞으로 한 3주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 쪽이 좀 비중이 좀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대체로 마지막 시험이라 좀 평이하게 내지 않았나. 하지만 평이하다고 해서 뭐 그냥 엄청 쉬운 뭐 올해 지방직 9급처럼 엄청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구준생들이라면 아마 85점 정도면 훌륭한 점수일 거예요. 제가 7급이라 95점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이게 만약 9급 시험이었으면 85점 정도면 뭐 전혀 섭섭하지 않은 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책형을 가지고 있는데 뭐 1번 청동기 시대 물었습니다. 아주 평이하고요. 그다음에 2번 자, 노비 안검법 물었습니다. 자, 4대 광종 물었죠? 자, 아주 평이합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고려 시대 토지 제도를 물었는데 자, 시정전식과는 경종이니까 동그라미 4번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뭐 흔히 내는 연표 문제를 냈죠. 자, 연표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사비천도는 다에 들어가는 게 맞죠. 뭐 신라에서 이제 율령을 반포한 게 이제 520년 법흥왕 때인데, 뭐 제가 그 연도를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뭐 이건 뭐 정황상 뭐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대가열을 병합한 거 다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낙랑군을 축출한 거, 자 낙랑군을 축출한 게 이제 31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313년이면 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신라가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건 언제입니까? 역시 또 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문제, 1, 2, 3, 4번 문제 뭐 그냥 뭐 보자마자 술술술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최익현을 못 뽑아준다. 뭐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진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최익현이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되는 게뭐 때문입니까? 이 대원군의 그 탄핵 상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역사는 계유상소라고 하는데 그 대원군의 탄핵 상소 때문에 결국 아니지 최익현의 탄핵 상소 때문에 대원군이 결국 모든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 조선 책략을 소개한 사람은 김홍집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임병창과 함께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자, 여러분 최익현은 1906년 대마도에서 순국했고요, 순절했고요.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했으니까 이것도 뭐 살짝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박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쉽게 정답이 1, 2, 3, 4, 5번까지는 그냥 거의 뭐 5초, 10초 컷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가고시센터는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냅니다. 지금 이제 문제 지저분하게 내는 건 오로지 경찰청. 자, 국가고시센터는 뭐 법원직도 마찬가지고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고시센터도 진짜 문제 깔끔하게 잘 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뭐 6번 지금까지 우리 기출 계속 반복되던 문제 아닙니까? 비변사죠. 비변사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삼포회란이 아니라 을묘외변으로 자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됐죠. 뭐 계속 물어보는 그 문제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요런 문제 좋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왜안 내나 싶었거든요. 전근대 시기에 의병 있죠. 임진왜란 때 의병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묘호란 때 정봉수와 이립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화기에도 의병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의병을 여기다가 때려 묶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 좋죠. 문제 잘 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왜 틀렸습니까?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일으킨 건 병자전쟁이 아니라 정묘전쟁입니다. 정묘호란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8번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이잖아요. 근데 을사늑약은 화폐정리 사업보다 몇달 뒤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그 을사늑약 또 몇 달 뒤에 통감부가 설치됐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사실은 통감부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습니까? 통감부 지배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거 어떻습니까? 통감부 시절에 일본이 이제 우리 대한제국의 그 재정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역둔토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역둔토를 장악한 게 이제 1907년에서 1908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동척 이거 절대 연도죠. 1908년.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제가 토지증명 가옥 규칙은 구준생들에게는 제가 애우란 소리 안 했지만 칠준생들은 봐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기출이죠? 2016년 국가직 9급 기출 지문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 2016년 국가직 7급, 아, 국가직 9급 기출 지문 그대로 낸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8번도 여러분들이 살짝 함정이 걸려 있지만, 뭐, 조심하시면 돼요.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아우, 문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봉창 의거죠. 왜냐하면은 세 번째 줄에 동경으로 가 동경 가시기까지 다 쓰시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선서식을 하고 폭탄 두 개와 300원을 주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죠. 지금 아마 이게 저도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출제는 뭐 백범일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선생은 이봉창 의사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윤봉길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김원봉, 동그라미 3번은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같은 걸 틀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혹시 대일본 제국이 이분들의 국적은 아니실까? 자, 여러분 9번 같은 문제, 이건 뭐 민족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틀리는 건 100번 양보해도 이건 시험에 떨어져도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 이것은 하여튼 좀 그렇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입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거는 뭐 맨 마지막에 봤으니까 이제 지게를 발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했다. 뭐 아마 대한제국의 그 양전사업 자, 그 다음에 지게 발급 사업.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양지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주관을 했고요. 나중에 지게아문에서 지게 발급 사업을 맡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게아문으로 1901년에 통합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합된 지게아문에서 토지 측량과 자, 그 다음에 지게 발급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자, 럴전쟁 이후에 자, 지금의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지게 발급 사업을 하다가 럴전쟁 이후에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죠. 여기서 정답될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의 요 지적도, 토지대장. 자, 요건 아마도, 그렇죠. 이건 이제 1912년, 자, 일제가 뭡니까? 추진한 그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지적도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를 발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그걸 설명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뭐 자 문제를 나름 수능 스타일로 좀 창의적으로 내려고 출제자가 애를 좀 많이 쓰셨습니다. 문제 좀 깔끔하고요. 작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때는 정조를 물었습니다. 정조를 자 근데 봤더니까 요건 뭐 세종이죠, 세종. 그렇죠? 농사직설 그 편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뭐 세종고루라는 소리니까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대보단 숙종이죠. 동그라미 2번에 개미자 태종이죠. 동그라미 4번에 기우약조 광해군 1년입니다. 쉽게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문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몇 문제 있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대동법. 뭐 대동법이 광해군 직위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정법. 영정법은 인조때 아닙니까? 그리고 자, 라, 신의 통공이 정조. 자, 그 다음에 나, 이게 이제 호포법이 자, 대원군, 고종 때죠. 쉽게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문제죠? 자, 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필제의 난이 나옵니다. 이필제의 난. 제가 이제 그, 사실, 그 저번에 경찰에 이필제의 난이 시험에 나온 거 보면서, 이거 앞으로 이게 수업에서 언급해야 되나? 이거 왜 이걸 냈지?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필제의 난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존에는 그냥 이필제의 난을 그냥 단순 그 밀란 정도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등장한 논문들을 보면 이필제의 난이 당시 이제 동학 그 이대 교주 최시영과의 연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동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상도 영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요 이필제의 난이 요즘에는 동학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학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필제의 난을 좀 재조명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번 그 일주일 전에 경찰 시험하고 이번 국가직 7급에 자 공교롭게도 서로 짜지는 않았을 거고 왜 이필제의 난을 냈을까? 아마도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이필제의 난을 구준생들도 들어두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동학 관련 사건으로 그냥 단순 밀란이 아니라 동학 관련 사건으로 앞으로는 이필제의 난을 들어두는 걸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답 고른 데는 문제 없잖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뭐 쉽죠? 자, 여러분 예종 때 자, 여러분 동북구성을 쌓았고요. 여진정벌 동북구성. 자,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거죠. 뭐 예종 뒤에, 자,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죠. 요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니까 쉽게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정말 오랜만에 4년 만에 다시 나왔네요. 2016년에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에 동시에 자 동시에 나온 게 여기는 여운형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운형이 단독 출제로 간만에 나왔네요. 진짜 잊을만 하니까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가 폐망하는 날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자 여러분 아베 정무총감이 자, 여러분, 여운형 선생을 총독부로 불러서, 자, 여운형과 아베 정무총감 사이에, 4개항 또는 5개항에 걸친, 이런 뭐라고, 담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1번, 2번, 3번은 모두 여운형의 활동이 맞아요. 근데 동감이 4번은 절대 여운형의 활동이 될 수 없어. 왜? 자, 우리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에, 이제 우익 청년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1948년 4월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16번에 보시면 뭐 이거 보자마자 정답 나오죠? 경부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성정 기사는 경부선 철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 한성전기회사는 수도 서울에 당시 이제 수도 한성에 그 전차, 자 그다음 전기, 수도 이런 걸 뭡니까 가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돈을 댄 건 황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성전기회사의 운영을 맡았던 건 미국인 콜브란이었습니다. 자, 한성전기회사는 이 경부선 철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1번, 3번, 4번은 모두, 자, 경부선 철도와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자, 또 이제 뭐 나름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수능이나 한능검 빌라게 문제를 내잖아요. 이건 뭐 전형적으로 이제 수능이나 한능검 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지문을 쭉 읽어보면 뭐 백제는 자비청 아닙니까? 자비청. 자, 그러면 좌평이나 솔계관 등에 있는 그런 고위관 등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색감복을 입었겠죠. 자색감복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은, 자, 요건 뭡니까? 경천사 10층탑이죠? 자, 뭐, 충무강대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냥 원간섭기에 세워진, 원의 영향을 받은 대리석탑이 바로 경천사 10층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천사 10층탑이 건립된 시기에 볼 수 없었던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뻔할 뻔짜로 원각사 10층탑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천사 10층탑이 건립될 때는 1번, 3번, 4번 있었지만 동그라미 2번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유일하게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 전해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이 폐간되었다.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된 게 몇 년입니까? 1940년이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1941년이지. 그렇지? 아니 이거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자진 폐간 형식으로 문을 닫게 만들었다. 1940년. 이거 웬만한 공시생들은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부님이 절대연도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을걸? 순문제가 다 무난했는데 이 문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 살짝 어렵지 않았냐. 건국강령 답 쳐야 되죠. 건국강령. 치안유지법은 25년이고 자,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건 38년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국민총동원 조선연맹도 38년인데 이게 국민총력 조선연맹 하면 40년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이 문제는 19번 문제는 살짝 낚일 수도 있지만 핵심 문장 있잖아요. 그 전해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이 폐간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뭐 나아가지고 풀어도 되죠? 나아가 뭡니까? 자,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자, 안전보장 이사회가 자,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침략군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는 아마도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자, 선거에 의한 자, 뭡니까? 합법적인 자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죠. 그러니까 저 가는 48년 12월이고 그다음 이제 나는 1950년 6월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간 게 뭐겠냐는 거죠. 쌤이 농지개혁법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이 쌍둥이 법이라고 했지. 자 1949년에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49년 12월에 기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같은 해에 쌍둥이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3번이 정답이지. 재헌헌법이 공포된 건 가보다 몇 달 전입니다. 자, 그 다음 남조선과도법위원이나 중앙토지행정처 2번과 4번은 모두 미군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2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죠.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굳이 뭐 거품을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풀었을 거고 뭐 혹시라도 뭐 또 사람이니까 자 120문제를 120분 동안 막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뭐 솔직히 한 문제 정도는 실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뭐 95점 정도 맞는 게 맞겠지만 95점이나 만점 받는 게
7급 합격생들의 일반적인 한국사 점수겠지만 또 사람이 또 뭐 급하게 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뭐 90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90점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85점 이하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매국노다. 이건 100번 양보해도 85점 이하는 조금 조금 한국사에서 조금 5점 10점 까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근현대 쪽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실 지방직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근대와 근현대가 6대4로 출제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어렵게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 뭐 이 정도 난이도에서 좀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자 지금 한시정각입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최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